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봄처럼 따뜻한 벚꽃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어이쿠, 이런 모습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렌징을 하고 왔고요.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로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살살 피부결을 정돈시켜주며 닦아내어줍니다.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로 수분감을 충전시켜주고요. 네이처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컨비네이션 수분크림 복합성용 수분을 팍팍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스킨로션 기초 탄탄히 하고 하세요. 네이처리퍼블릭 헬프 세라마이드 크림, 이거는 저는 피부가 좀 많이 갈라지는데 이게 좀 쫀쫀해가지고 수분감이 오래가서 저는 좋더라고요. 기초는 이렇게 모두 흡수시켜준 뒤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스킨 퍼프는 수분감을 준 뒤 1차로 얇게 피부 전체를 커버해줍니다. 퍼프에 남아있는 건 손가락으로 잘 닦아주고요. 이렇게 하면요, 컨실러를 안 해도 되는, 파운데이션으로 어느 정도 잡티가 커버되는 작은 것들은 모두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요. 붉은기와 다크서클을 이제 가려줄 건데요. 루나 프로 컨실 팔레트 초록색만 이용해가지고요. 붉은기를 잡아줍니다. 전 코 주변에 붉은기가 많아요. 클리오 킬 커버 프로 아티스트 리퀴드 컬러 컨실러 오렌지 다크서클 아래쪽에다 콕콕콕 찍어준 뒤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드려주세요. 초록색도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퍼프 옆쪽으로 두드려주는데요. 처음부터 퍼프로 하면은 얘네들이 퍼프가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전 손가락으로 한 뒤 퍼프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차이가 약간 있죠. 클리오 킬 커버 프로 아티스트 팟 컨실러 진저.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된 잡티들은 컨실러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컨실러 사용량도 줄고요. 아, 손가락에다 파운데이션을 짜니까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팟 컨실러는 살살 두드려줘야지 세게 두드리면 이게 다 지워지더라고요.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 한 번 더 이제 커버해줍니다. 평소에 컨실러 2차, 3차까지 하던 게 1차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싱글 스타일러 피넛버터.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헤어라인부터 턱선 이렇게 슉슉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턱선을 만들어주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눈하고 코하고 이어지는 이 부위 있잖아요. 움푹 파이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하고 콧대는 그냥 한번 쓸어내준다는 식으로 하면요, 자연스러운 콧대가 연출됩니다. 요렇게요. 네이키드 스킨 하이라이팅 신 컬러. 이걸로 이제 코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좀 더 콧대가 빡 살아 보이게 이렇게 톡톡톡 해주고요. 네이처리퍼블릭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 스프링 에디션 연한 핑크로 눈두덩이 전체를 칠해줍니다. 그 다음 좀 더 진한 핑크로 이제 쌍꺼풀 라인 쪽을 핑크핑크하게, 그 다음 약간 장밋빛, 흑장밋빛으로 아래 언더 쪽이랑 눈꼬리 쪽을 착 채워주세요. 음영을 주죠. 그 다음에 어두운 브라운으로 이제 눈꼬리 쪽을 이렇게 위아래 톡톡 집어줍니다. 그러면 눈이 좀 더 선명하겠죠? 그 다음 약간 퍼플이 들어간 걸로 어두운 퍼플 앞쪽 눈꼬리 앞쪽, 눈 앞쪽을 채워주면요, 눈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 연한 브라운으로 애교살까지 그려줍니다. 그 다음 펄이 왕창 있는 걸로 눈 감으면 딱 검은 눈동자 그 부분만 펄을 채워주고요. 이 옆쪽에도 오늘은 펄을 한번 톡톡톡 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한 보랏빛, 은은한 보랏빛으로 애교살 밑을 살짝살짝 칠해주면요, 좀 더 눈이 영롱해 보이죠? 오늘의 벚꽃 메이크업. 뷰러까지 이용해서 제 처진 속눈썹을 올려줬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감탄 연발 콕콕콕 찍어서 해주고요. 립밤을 바르면요, 지속력도 오래가고 촉촉하고 좋죠. 이렇게 해서 저의 벚꽃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벚꽃 메이크업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오겠습니다. 슉!
when I was 21. 친구들은 다르고 그리고 다른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하네. 다른 별 사람 취급해 나는 왜 I don't care about it.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매일매일 시간을 군대는 밀어둬도 돼. 남은 건 나나 밖에 내 폰. 네, 이렇게 벚꽃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머리 이렇게 꽃도 달고 이러고 나가면은 큰일 나겠죠? 저번 아이돌 메이크업보단 눈화장을 좀 연하게 했지만 핑크를 중심으로 이제 립도 약간 핑크빛이 도는 걸로 했고요. 눈도 약간 전체적으로 핑크 베이스, 연한 핑크 베이스에 조금 라인은 좀 진한 핑크. 눈화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직 기술이 부족한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신곡 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를 시작해서 뭐 뷰티, 아니면 일상, 먹방, 브이로그, 요즘은 ASMR까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니까요. 뭐 이것저것 도전했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따라해봤으면 하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